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읽게 되었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끊어서 두 부분을 나눠서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다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원리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지 20절, 21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길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가 9월 들어서 복음의 정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신칭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9월 첫 부분에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이신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거의 주제가 같습니다.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인데 그 내용이 어떠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제와 핵심, 구조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 서신서의 다른 점을 굳이 꼽자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교리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약의 사실들, 구약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이 어떠한지 12장부터 16장까지 좀 길게 세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여행 또는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세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변질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성,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로마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예들을 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는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지만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들을 변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설명하고 전하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저의 1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 첫 번째 부분인 우리가 나눠서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도들과 의논한 끝에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3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표현하면서 일부러 자신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부러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표현이 8절과 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는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 삼으신 이 주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면 그분께서 삼으신 그분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네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람들도 자신의 바울의 그런 사도성,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삼으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바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왜 말하는가? 다름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게바, 베드로가 보였던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의롭게 된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들에게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냐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게바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 할례자들 보고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모습이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정통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교제하고 사귄다라는 것을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지 할례자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싫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외식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외식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유대인이라고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교제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너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외식적으로, 외적인 유대인의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게바도, 베드로도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외적인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외적인 것, 외적인 어떤 모습들, 절기를 지키거나 또는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인에 지켜야 되는 많은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3장에서 설명되니까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외적인 것들,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진데 그런 어떠한 삶의 원리로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함이라. 이 뜻이 무엇인가 원리를 2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율법에 대한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사실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그런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원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억눌리는 것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죄의 속량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어떤 율법,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수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헌금하는 것,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 어떠한 신앙행위, 봉사나 어떠한 것도 그것을 함으로써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들수 있는 그런 교만함,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어떤 중직자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또는 헌금하지도 않는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신앙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수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의가 된다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또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의가 드러난다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때 그것이 내 자신의 의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내 자신의 의의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원리인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20절의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모든 율법의 그런 억눌림과 그런 정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것으로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어떠한 것으로 나를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떠한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자로서 삶을 잘 단속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연약한 내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는 자로서 남의 연약한 모습도 더욱 품어주며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사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와 자유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과 또한 사람들마다 나뉘어진 생각들, 그리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맡겨진 일들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성도를 성화시키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각자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